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실적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지수대에서 추가 상승 탄력 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별 종목 매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증시 현황과 전망을 간략히 말씀해드리면 지난주까지 지속 상승하던 증시는 이번 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및 미국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하반기 코스피 전망에서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현재 코스피 밸류가 PER 13.8배로서 과거 평균 대비 높은데 현재와 같은 실적 성장 뒷받침 없는 특정 업종 쏠림 현상으로의 상승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 시장 외국인 매수의 추가적 유입으로 3,000포인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는 8월 중순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실적 성장 개별주 중에서 선별하여 매매하는 전략이 지수 횡보 구간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실적 성장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루다입니다. 이루다는 레이저 직속 초음파 고주파 장비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탄탄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매년 50% 수준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80%가 넘으며 북미를 포함한 세계 60여 개국을 상대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 특징점은 마이크로 니들이 사용되는 장비의 누적 판매 대수 증가로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소모품이 고마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영업이익률 개선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제품군 안에서 색소 질환 치료용 제품군으로 라인을 확대 중인데요.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용 의료 중심에서 전문 의료기기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용 뷰티 디바이즈 뉴즈라는 브랜드를 런칭해 B2C 시장으로 확대한 점도 최근 미용 트렌드인 병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변화에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 1148억 원 예상으로 전년 대비 8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순이익도 1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PER 12.8배로 동종 평균 18배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은 분명 부담이지만 숨고르기 이후 추가 가능성,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펌텍코리아입니다. 펌텍코리아는 화장품 용기와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는 프리몰드라는 자체 개발 금형으로 기능성 용기를 제조해서 고객사에게 제안 및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 중인데 이는 다수의 고객사의 동시 대응이 가능한 점에서 높은 이익률 확보가 가능하고 최근 인디 브랜드가 확장하는 업황에 수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화장품 전체의 업황은 K-뷰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해외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데 동사 역시 해외 매출 비중이 33%까지 상승 중으로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관련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측면에서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했고 2분기도 최대 실적 갱신이 예상되는데 특히 편의성, 휴대성에서 강점을 지닌 스틱 제품군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약 10% 지분을 들고 있었던 사모펀드 물량이 정리되면서 오버행 이슈가 사라진 상황이며 이후 연기금 위주의 기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PER 9.7배 수준에서 거래 중인데 고성장세 지속 전망 및 오버행 이슈가 살았다는 점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성장주 중에서 두 종목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루다와 펌텍코리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